흥부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연씨 부부가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은 흥부.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흥부와 놀부는 형제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남의 상가집 가서 노래하고 춤추기, 불난 집엔 부채질하기, 다 된 밥에 흙 뿌리기, 어린아이 꼬집기, 비염은 남의 항아리 뚜껑 열기. 아이고, 아이고 숨차다. 동생 흥부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형과 정반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흥부 가족을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 그렇게 흥부네 가족은 추운 겨울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초가집이 보여서 들어가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누우면 발이 문 밖으로 나가지, 벽틈에서는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천장도 뚫려서 비라도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지, 집은 춥지, 흥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놀부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형님. 무슨 일이냐? 뭐 대문 부서지면 네가 고쳐놓을 거냐? 죄송합니다. 먹을 걸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이틀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요, 형님. 네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썩 물러가지 못해. 놀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흥부를 내쫓았습니다. 그치만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흥부는 그냥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조심조심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놀부 아내가 밥을 푸고 있는 겁니다. 저 형수님, 밥 좀 주십시오. 뭐? 밥을 달라고? 놀부 아내는 들고 있던 주걱으로 흥부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유, 아유! 그런데 세상에나, 주걱에 있던 밥풀이 뺨에 몇 알 묻은 겁니다. 형수님, 제 뺨에 밥풀을 붙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 기왕이면 이쪽 뺨도 좀 부탁드립니다. 놀부 아내는 밥풀 한 알도 아까웠는지 이번엔 주걱을 물에다 팍팍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흥부의 다른 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유, 아유, 참 정말 나쁘죠?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왔죠? 흥분의 처마에도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슬금슬금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란 흥분은 커다란 막대를 들어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구렁이! 저리 가지 못해! 구렁이는 도망갔는데 제비들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기 봐요. 얼마 전에 태어난 막내가 떨어졌나 봐요. 저기. 흥부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실로 곱게 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 한 달이 지나자 제비는 건강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됐죠. 이듬해 봄,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 아유, 제비가 입에 물고 있던 걸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박씨네? 정성껏 심은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트더니 어느덧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박이 탐스럽게도 열렸네. 우리 저 박을 타서 죽을 끓여 먹읍시다. 슬금슬금 톱질이야, 슬금슬금 톱질이야, 슥싹슥싹 톱질이야, 슥싹슥싹 톱질이야. 첫 번째 박이 쩍 하고 갈라졌는데요. 세상에나, 돈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하도 가난하니
제비가 선물을 줬나 보구려. 우리 두 번째 박도 타봐요. 슬금 슬금 톱질이야. 슬금 슬금 톱질이야. 쌀이에요 쌀. 어머나 세상에. 슬금 슬금 톱질이야. 세 번째 박에선 뭐가 나왔을까요? 건장한 청년들이 10명도 넘게 나왔는데요. 세상에나 뚝딱뚝딱 하더니 대궐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작은 집에서 고생한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흥부네는 아주 부자가 됐죠.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놀부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흥부집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도적질을 해왔다고 소문이 바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구나. 흥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알았다. 근데 저기 화초가 그려진 장말이다. 저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뭘 이렇게 아이고. 가지고 와요. 놀부는 흥부에게 들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제비가 갖다 준 박씨를 심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후 놀부 부부는 매일 제비 둥지만 쳐다봤어요. 그러나 구렁이는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보가 고약한 놀부는 제비 둥지로 슬쩍 팔을 뻗어서 제비 다리를 우직근 부러뜨린 거 있죠, 글쎄. 괜찮아. 내가 잘 치료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놀부는 다친 제비 다리에 실을 칭칭 감았습니다. 놀부 아내는 내년에 잊지 말고 박씨 가져와. 이렇게 당부를 했죠. 찬바람이 불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제비다! 제비가 왔다! 아이고 여보 박씨를 물고 왔어요. 놀부 부부는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었고 드디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슬금 슬금 톱질이야. 지리랑 과연 톱질이야. 놀분의 박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나 똥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냄새. 여보, 빨리 두 번째 박을 탑시다. 두 번째 박에선 도적대들이 뛰어나오더니 값비싼 물건들을 챙겨서 도망가는 거 있죠. 빨리 세 번째 박을 탑시다. 세 번째 박에서는 포졸들이 나오더니 집을 부수고 놀부 부부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걸 모를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착한 흥부를 괴롭히고 쫓아낸 죄를 알겠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배는 고픈데 갈 곳은 없고 할 수 없이 뭐 흥부네 집으로 갔죠. 흥부는 그런 놀부와 놀부 아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흥부와 놀부 그 가족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제비들도 찾아와 처마에 둥지를 틀고 늦가을까지 함께 잘 살았답니다.